넓은 냄비에다가 오징어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불은 아직 틀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조림장 재료를 넣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징어랑 같이 꽈리고추를 이렇게 볶을 때는 좀 매콤한 매운 양념으로 볶거든요. 네. 빨간 양념. 아, 맞아요. 네. 맛있어요. 그게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진 쌤은 어떤 양념을 할지 궁금해요. 아, 저는 오늘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드시라고요. 은은하게 달콤 짭조름하면서 계속 당기는 맛의 조림장을 알려드릴 거예요. 빨간 양념은 아닌가 보다. 그렇구나. 근데 조림장이 아무리 맛있어도 만들기 어려우면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쉬워야지. 네. 네. 연주 씨 마음에 그냥 쏙쏙 들게끔 와우. 딱 네 가지 재료만. 네 가지 재료. 네 가지 재료만 네 가지. 있으면 돼요. 네 가지 재료로 만족이 된다고요? 네. 그게? 근데 윤기는 그냥 자르르 흐르고요. 입맛은 그냥 쫙쫙 달라붙는 조림장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입맛 쫙쫙 당기게끔 짭조름한 맛을 위해서 진간장 4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비린내를 뻥 날려줄 맛술 4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에 쫙쫙 달라붙는 감칠맛 조청 4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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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엿이 아니고 조청이구나. 계량하기 참 좋죠? 네. 4큰술, 4큰술. 사사사. 4큰술. 세 가지 들어갔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잖아요. 네. 네. 조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소하면서 윤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윤기가 잘 나야 되니까 마지막 정답 보존합니다.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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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렸대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 보통 조림을 할 때는 짜지지 말라고 예. 아니면 또는 재료가 늘어붙지 말라고 네. 거기에다가 왜 물을 살짝 넣기는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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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떡하나 우리 유쌤도 틀리셨네. 아 땡. 뭐지? 오징어가 익은 후에 수분이 막 전벙전벙 나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익은 후에 수분이 나와가지고 간이 달라질 수가 있어. 아~ 전체적으로.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징어의 수분을 이용한다고 했죠? 네네. 그래서 물은 따로 넣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 오. 마지막 재료는 바로. 바로.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어머. 땅콩 버터입니다. 어머. 오. 에? 땅콩 버터요? 우리가 어떻게 맞춰, 그쵸? 못 맞출까요? 그래. 땅콩 버터. 네. 우리가 왜 오징어 먹을 때 땅콩 싸서 먹지 않나? 아, 맛있죠. 땅콩. 오징어 땅콩. 아, 네. 맛있죠? 네. 아. 그만큼 맛 궁합이 좋은데요. 볶은 땅콩을 넣어도 좋지만 땅콩 버터를 넣게 되면은 참기름을 두른 것처럼 더 고소하면서 조린 후에 윤기도 그냥 자르르 나잖아요. 네. 이야. 그러니까 오징어 땅콩에서 착안한 거예요. 네. 기가 막히네. 네. 네. 자, 땅콩버터 5큰술을 넣고 센 불에 볶을게요. 네. 야, 그것도 5큰술. 네. 얼마나 고소하고 반질하겠어요. 꽤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 어떤 맛일까?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거 같아요. 뭐 빵에 발라먹기만 해봤지 뭐. 네. 그러니까요. 야,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어, 냄새 좋다. 와. 오, 이거야. 아, 진짜. 아, 이거야. 와, 땅콩버터 들어가니까 이 향부터 이거 풍미가. 야, 와, 아니, 올라오네. 땅콩버터랑 진간장이랑 만나니까 향이 되게 풍미가 강하다. 진하네요. 진한 것 같아요. 야, 맛있겠다. 이럴 수가 있어. 네. 그죠? 네. 비린내는 전혀 안 나고 고소한 향만 나네. 네, 아주 고소해요. 아.